마늘도? 마늘도 이렇게 편뜰 거야. 여기에 반은, 이 반, 이제 나머지 반은 멸치. 네. 나머지 반은 비엔나 소세지. 그 비엔나 소세지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 이렇게요? 응. 이렇게 해서 일단 식용유를 한두 스푼 넉넉하게 두르고요. 비엔나 소세지를 볶을 거예요. 볶다가 요것도 마늘도 같이 볶아. 다 볶아. 다 볶고 난 뒤에 이 양념 다 볶고 난 뒤에 일단 요걸 덜어 놓고, 이 야채도 같이 살짝 볶을 거예요. 하고 나서 이걸 다시 부어놔. 부어놓고 이 냄비, 뜨거운 이 냄비에다가 여기에 보면 양념이 다 이제 적혀있어요. 고추장 한 스푼, 케찹 세 스푼, 설탕 한 스푼, 물엿, 참기름. 참기름은 나중에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물엿, 간장 살짝만 넣고, 고추장 넣고, 케찹 넣고 해가지고 여기다 불에다가 해서 볶을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꺼. 불을 끄고 이 볶아놓은 야채를 버무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충분히 두르고, 통깨 넣고 접시 이쁘게 담아내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이제 그 소세지 야채 볶음이 돼요. 고래하고 일단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멸치는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 멸치가 똥 안 따도 되는 작은 멸치를 일부러 구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집에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왜 똥이 들었는 큰 거 있다 하면은 여기 배를 갈라가지고 똥 다 빼고 그걸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마른 팬에 기름 두르지 말고 달달달 한참 볶아야 돼. 왜? 비린내도 제거하고 균도 줍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일단 충분히 볶아난 뒤에 여기에다가 다시 냄비에 불과 닿으면은 요 지그레기가 다 나올 거죠. 그래서 볶은 깨끗한 것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멸치를 볶아 놓고 난 뒤에 다시 요 프라이팬에다가 까리고추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달군데 까리고추 식용유를 넣고 또 한참 달달달 볶으면서 식용유 볶으면서 바로 설탕을 한 스푼 넣을게요. 왜냐하면 단품맛 딱 코팅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설탕을 넣으면서 고추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 고추가 어느 정도 익어졌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 재료 양념 양 다 적어놨거든요. 간장하고 양념을 부어가지고 고추하고 같이 졸일 거야. 거의 고추가 간에 배어졌다 싶을 때 요걸 다시 거기에다 들어붓고 이제 물엿도 넣고 마지막에 또 참기름 통깨 넣고 마무리 할 거예요. 하면서 또 설명하고 할 테니까 일단은 첫 번째 순서로 파프리카 요거 이제 비엔나 소세지 볶음부터 할게요. 각자 하고 혹시 모르는 부분은 제가 도와줄게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보고 해도 돼. 네. 보고 해도 돼. 먼저 보고. 충분히 시련이를 둘게요. 이거는 안은 충분히 많아가지고 이 소세지가 근데 여러분들 가져가는 것보다 양이 많아. 그렇다니까 그거는 다만 하시고. 맛있겠죠? 네. 이것만 먹어도 맛있다. 선생님 도와주시니까 빨리 이제 진행할 수 있다. 우리 아빠 참 맛있게 되는데 선생님 맛 못 봤죠? 네. 네, 아빠도 좋아하는데 너무 먹어요. 아빠도 맛있게 됐죠? 네, 맛있어요. 우리 집에 나도 이제 처음으로 아빠를 가져가 봤었거든. 남편도 있지만 남편이 굿! 이게 안 벌어진다. 나와요. 여기
김치 버섯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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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나오기 시작한 흰색만 들어가도 이쁘죠? 네. 여기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렇게 볶으면 돼. 이게 딱딱 벌어져야 이쁜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벌어지는데? 그래요. 그냥 만약에 집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세지는 벌써 다 익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야가 벌어져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집에서 커집어요. 요. 요거 조금 더 큰 냄비 하나 갖다 주세요. 아, 진짜 여기서 다 안 나와. 여기 큰 거. 됐다. 어, 지금. 양파 좋다, 양파. 진짜 이쁘다. 색깔이 예뻐. 색깔이 예쁘다. 색깔이 예뻐. 아유, 아유. 아이고 미끄러워 미끄러워 색깔 너무 이쁘죠? 네 양파도 넣어야죠? 여기 야채가 어느 정도 있어도 볶아줄게요. 네. 사실 이 야채는 그냥 먹어도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억지로 굳이 다 안 차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은 내만큼 여면 안 돼. 네. 왜냐하면 양이 이게 두 배야. 네네네. 그래서 저보다 조금 요 반량으로 하세요. 네. 저는 이거 한 스푼만 여면 되는데 두 스푼을 여었어요. 그죠? 이 정도 네. 되면 두 스푼이거든요. 네. 사장님, 뭐? 사장님, 뭐? 저기 이제 치장. 물엿 넣지. 장 고추장. 케첩. 对。 케찹 3스푼 정도. 저는 양이 많아서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너무 질퍽해서 못 먹어. 여기다 물엿이 많이 들어갔으면 설탕을 반만 넣고 이거 게다가 넣어서 이거 고로 부스 부샹
여기 간장 없잖아. 간장. 없어, 없어. 간장 안 넣어. 매실. 매실. 마우스로만. 마우스. 마늘 이제 그 정도면. 아니야, 그죠? 멸치 마늘. 옆에서 마늘 여니까 막 여야 될 것 같아. 큰일 날 것만. 양념 만드는 거야, 선생님. 아니야, 돼. 他们就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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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们
내일 나도 간 건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선생님 먹어봐야 돼. 이거 맛이 먹어봐야 돼. 좋아. 그리고 불을 바로 끌게요. 네. 그리고 참기름 좀 줄래요? 참기름 여기 있어요. 참기름 통조림. 두스푼 정도 후부죠. 두스푼. 오케이. 지금 음식 이렇게 하면 용기도 더 나고 소시지 야채 볶음 맛있겠다. 우리 작은 접시, 여는 접시 하나씩 가져올래요. 각자 거. 각자 거. 끝났어요. 아, 지금 통깨가 없네. 통깨. 통깨가 다른 집에 요거는 없는 거 같아. 없어 없어. 다 썼는 거 같아. 통깨 두 번 해. 통깨는 다음에 두고. 주위에 있는 거.